이번 체코 여행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브루노 3일, 프라하 4일 있었네요. 브루노는 외국인 친구 만나러 간 거라 딱히 설명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서 쉬었어요. 그렇게 저는 프라하로 갔습니다. 프라하에서 가장 먼저 한건 체코 음식 먹기. 굴라시 먹었어요. 맛있었는데 고기가 너무 적었어요. 맥주도 마셨는데 사람들이 왜 체코 맥주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깔끔하고 시원했어요. 한국인에게 별점 좋은 레스토랑에 갔어요. 이름이 JJ 머피였나? 거기서 립 아이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가격은 솔직히 비쌌어요. 거의 3만원. 근데 진짜 천국을 보았죠. 너무 맛있어. 이후 저는 팁투어라는 걸 해봤어요. 공짜로 가이드를 통해 여러 곳을 돌아다닌 후 헤어질 때 팁을 주는 거예요. 사실 팁투어를 하게 된 이유가 여행 계획이 없는 것도 있지만 같은 호스텔에 있던 한국인 여행객을 만나서 팁투어를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1층, 그분이 2층 침대를 썼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말 놓고 재밌게 여행했어요. 닉네임 네이처씨, 재밌었어 누나. 여튼 프라하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우와. 지금도 사람들이 여기다가 메시지 같은 거를 그린다고 해요. 와우! 와우! 와. 진짜 크다. 와. 이쪽이 대통령궁, 그리고 이쪽이 대성당입니다. 진짜 사진 찍을 만한 곳은 되게 많네요. 여기 프라하. 마지막에 갔던 프라하성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가이드분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괜찮았습니다. 다만 프라하성 내부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건 투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여행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 건물들이 더 볼만한데 그렇다고 이제 안까지 들어가 보면은 돈이 아깝고 수박 겉핥기가 된 거죠. 팁투어 괜찮은 여행 방법인데 저하고는 맞진 않네요. 여튼 끝나고 그 한국인 여행객분 그리고 그분 친구랑 흑맥주 꿀렐리 먹으러 갔어요. 야, 너 뒷모습 찍어줬어. 와, 라크비어 4개랑 누나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다 알 출이 아 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프라하 천문 시계를 보러 갔어요. 이게 끝이군요. 까르교도 해질녘에 다시 가봤고요. 해질녘 무렵에 까르교입니다. 진짜 여기서 바라보는 모습이 진짜 아름답네요. 그렇게 프라하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라하성 갔을 때 사진 명담. 좋은 정보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곳 프랑스입니다. 그 사이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갔다 왔네요. 아, 이거 언제 다 만드냐? 일단 다음 영상 이탈리아, 나폴리, 폼페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